영남알프스 케이블카가 사업 추진 22년 만에 1차 관문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했는데요. 울주군의 목표대로 2025년 말까지 케이블카를 짓기 위해서는 산 넘어 산이라 불릴 만큼 많은 관문을 넘어야 합니다. 환경단체와 불교계의 반대도 그중 하나인데 울주군이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 울주군 수들의 숙원 사업이었지만 그때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좌초됐던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 하지만 이번에는 전략 환경 영향평가 협의까지 완료함에 따라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울주군의 관측입니다. 울주군은 내년 6월까지는 본안 환경 영향평가 협의 등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 늦어도 오는 2025년 12월까지는 준공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이 같은 계획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본안 환경영향평가의 전 단계로 초안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부의 보완 지시 등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고 반박합니다. 또 이 이후에도 본안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마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울주군의 추진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 끝났지만 본평가가 1년 후에부터 이루어질 겁니다. 케이블카가 부당하다는 것들을 충분히 낙동강교 환경청 그리고 시민들을 납득시킬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 사찰이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통도사에서 케이블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불교는 자연과 공존하는 종교입니다. 인간의 편의와 작은 이익을 위해서 자연 환경을 훼손시키는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합니다. 울주군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 훼손을 최대한 줄이고 설득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케이블카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건강과 조화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계단을 오르듯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울주군. 울주군이 밝힌 것처럼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UBC 뉴스 김영원입니다.